사무국장이 저에게 SCF가 중요한 회원이니까 면역은 되도록 간단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현대면역진흥회가 발족한 것은 1985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발족을 했느냐 하면 현대무용의 정신 자체가 창조정신과 또 창조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시되는 오늘의 춤을 육성한다는 취지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 무용가들을 길러내는 데에 많은 집중력을 갖고 우리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85년 창단된 그 해에 우리가 한국현대무용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발레나 한국무용이나 이런 단체가 국립으로서 또 시립으로서 다 존재했는데 현대무용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무용진흥회가 우리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지만 일단 시작을 하자. 앞으로의 국립현대무용단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현대무용단을 이렇게 조직해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학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무용과가 있는 대학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대학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현대무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무용진흥회는 현대무용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된 건 아니에요. 처음 제가 그 취지와 목적을 말씀을 간단히 드렸듯이 오늘의 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럼 오늘의 춤이라는 것은 그 오늘의 춤의 정신은 창조의 기능에 주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미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우리가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우리가 전개됐던 그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AKDF나 뭐 또 세계 청소년 무용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별별 장르의 춤이 다 교육되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공연하고 있었고 우리 그 저기 기록 공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ADF, America Dance Festival을 했는데 이 America Dance Festival이 미국에서는 현재 90년이 넘는 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을 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보시고 우리도 이 프로그램으로 무용가가 그때 개설돼서 한참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하자 이래갖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을 모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ADF가 오늘날까지 발전해갖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서울 ADF로 발전을 했는데 명망을 오늘날에는 코리아 ADF, KDF, 코리아 댄스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씩 그 명칭이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발전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서울 참가하기 시작한 거에서부터 이제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페스티벌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ADF의 시작도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KDF라고 해서 2014년 경연제로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됐고 올해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과 겹쳐서 한 해 쉬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우리가 그 마녀네 안무 대회 예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처음 지금의 우리가 이룬 서울국제 안무 페스티벌의 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블란사에서 하는
그 만열래 그 암호 페스티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기 한국 아티스트 디렉터로 참가하시면서 그걸 보시고 이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그 무대에 와서 저기를 펼치는 걸 보시고 우리도 또 그거를 한번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991년에 그 만열래 대회에 나갈 그 저기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선을 했습니다. 예선을 해서 그 다음에 1992년에 만열래 안무 대회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무가들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이은명 SF 실행위원장이신 선생님 그랑프리를 받으셨거든요.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받으셨지만 이렇게 안무가들이 젊은 안무가들이 나가면서 좋은 그 저기를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발전시켜서 이렇게 이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이런 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서울 유스 댄스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다 오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춤이 각 나라의 민속무도 있고 예술성을 가진 장르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춤이 다 여기 와서 이제 발표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참가하는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참가하고 또 외국에서 참가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전부 서울 교육문화회관 그 호텔에 합숙을 시켰습니다. 애들 공연하는 동안. 그래서 서로 아이들이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국제적인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그 오는 외국에서 초청돼서 오는 무용팀에 그때 참가했던 무용수들이 여기 와서 공연하는 무용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독립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래 가는 게 중점이 아니라 물론 반열래에도 아직도 그 우리 그 안무가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울에서 우리가 국제 안무 페스티벌을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서 펼치면서 세계의 안무가들을 모으기 이 페스티벌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SCF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첫 해에는 한국 무용가들이 많이 참가했지만 저기에는 그 후에는 이제 일본, 중국, 뭐 올해 같은 때는 말레이시아, 미국 뭐 그런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